LA 한인타운 중심부에는 오늘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피부색과 인종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LA 총영사관과 각 교회 등에는 생존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모아져 보는 이들의 눈물을 적시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어두워질수록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하는 한인들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임시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앞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에 들어갔는데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관원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선체가 너무 기울어 구명정을 펼칠 수 없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분석 결과 선체는 겨우 45도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명정을 펼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에서는 오늘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피부색과 인종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어린 생명들의 무사귀환 촉구 모임은 LA 한인타운 다울정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인들이 주도한 행사지만 피부색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 치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른들의 잘못과 무능으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젊은 영혼들이 희생당했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Not only do we feel a great loss over there, but we feel a great loss simply because these are our children. I am here to share with you in your sorrow, in your prayers. A few weeks ago, we lost some other children in a bus accident, a tragedy. 참가자들은 정부 당국의 총력 구조와 제2제3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오늘 여기 모인 자체는 정말 아직도 살아있을 향률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기도를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인들은 조만간 세월호 희생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손으로 그린 추모 카드를 만들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LA 총영사관과 각 교회 등에는 생존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보는 이들의 눈물을 적시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어두워질수록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하는 한인들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적을 희망하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LA 총영사관 입구 포스터 한 장만이 붙어있던 벽은 수많은 쪽지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들 잘못 때문에 못 나온 것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하여튼 일주일 한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검은 리본이 아니라 노란색 리본이에요. 기다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한 명이라도 구조가 됐으면. 걸개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또 이런 글들 적어가지고 거기다 그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사 8일째를 맞이했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글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많은 한인들이 노란 리본 사진을 올리며 생존자들의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종교와 피부색을 뛰어넘었습니다. There's a lot of hurting mothers, there's a lot of hurting fathers, a lot of grandparents that are hurting in the loss of these children. But one thing that we know that God can work miracles even in the midst of what they are going through. 희생된 모든 분들 극락왕생을 바르고 아직 남아 있는 분들 다 모두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세월호 침몰 8일째, 현재 민관군 합동 구조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과 4층의 수색이 계획된 가운데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순욱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현재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진도 앞바다는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8일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대책본부 상황판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밤새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하루 사고 해역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모두 34명인데요. 자정을 전후에 7구의 시신이 추가 발견되면서 희생자는 모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실종자는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밤사이에도 사고 해역에서 구조와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추가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황판에는 오늘 새벽 1시쯤 수중수색작업이 중단됐다는 내용이 적힌 뒤 조금 전까지 추가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가족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승객 다수가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과 다인실 수색 성과가 앞으로 실종자 수를 크게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조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 반, 저녁 8시 반으로 이 시간 전후 1시간이 바닷물 흐름이 가장 약해지는데요. 해상 상황이 비교적 좋은 소조기인 만큼 구조팀의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선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임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희생자들에 대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네, 이곳 임시 합동 분향소는 이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준비를 마치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이 시작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차려진 임시 합동 분향소입니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안산 올림픽 기념관 일대는 도로가 좁아서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지역인데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객을 위한 셔틀버스 8대가 운행됩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분향소를 오가는 셔틀버스, 또 안산 주요 지역을 도는 시내 순환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합동분향소 설치를 놓고서 관계 당국과 유족 간에 의견이 계속해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 합동분향소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안산에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전국 각지의 학교와 기관에서도 추모 행렬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조문객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서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선체가 너무 기울어 구명정을 펼칠 수 없었다라는 선원들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분석 결과 선체는 겨우 45도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명정을 펼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제일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이들은 배가 90도 기울어졌을 때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퇴선 명령은 나중에 배가 더 기울어서 90도 가까이 됐을 때 선원들에 대한 퇴선 명령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사진들을 보면 선원들 탈출 당시 배는 90도가 아니라 45도 정도 기울어졌을 뿐입니다. 이때라도 탑승자들에게 탈출 명령을 정확히 내렸다면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명걸을 터뜨리려고 했으나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못 갔고요. 배가 너무 기울어져 구명정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선원들의 진술도 믿기 어렵습니다. 자신들만 탈출하기에 앞서 사진 속의 해경들과 협력해 더 많은 구명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안내했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임무를 못했고 그다음 응급처치 관련해가지고 저희 임무인데 자신들만 살겠다며 탈출에 급급했던 선박직 직원들. 비치돼 있던 구명장비들은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무리한 방향 전환과 함께 선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생존한 선원 전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원들.
사고 당시 방향 전환을 할 때 실수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변칙상에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차를 반대로 떴을 수도 있고 차 교차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무리한 방향 전환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증축을 거치면서 보건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항해사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보건력이 워낙 없는 배였고. 선원들은 또 배가 기울 당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평형수를 맞추려고 했지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 결함 가능성과 증축 과정으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정기 중간 검사와 증축 당시 보건성 검사를 했던 한국 선급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 구호 활동 없이 탈출한 생존 선원들에 대해선 직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전원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선원 모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해 한인상장은행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적 향상 발표와 함께 금융각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 부진에 허덕이던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후 윌셔은행은 주당 17센트 모두 1,311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보다 20% 순이익이 늘었고 1년 전 1,159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윌셔은행의 지주사인 윌셔뱅콕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4년 가장 신뢰할 만한 50대 금융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험사와 은행 등 7,500여 개의 금융기업을 심사한 이번 선정작업에서 윌셔은행은 투명성 분야에선 은행 중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어카운트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경영의 투명성과 그리고 재무제표에 저희가 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BBCN도 2,219만 달러의 1분기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2.8%, 1년 전보다는 27%나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나라와 중앙 합병 이후 시너지가 연속 분기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평가 속에 BBCN은 새 행장 선임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케빈 김 신임 행장은 추후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면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행장 일에 전념할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실현되는 이익보다는 저희 은행을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은행을 만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도 오늘 개장 이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보다 10.1% 상승한 1,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1년 전보다도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와의 합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며 전국구 은행으로의 도약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But even more importantly, Central Bancorp subsidiary United Central Bank has solid penetration into other communities including Indian, Pakistani and Chinese American and mainstream. 한인상장은행들의 연이은 분기 실적 향상은 꾸준한 체질 개선, 거기에 여러 호재들이 더해진 결과로 이 같은 선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어제 UCLA를 방문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와 관련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동북아의 번영과 신뢰,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정 전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 그리고 한중인 세 나라 간의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문제인식과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위기가 좋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독도 문제도 거론하고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UCLA 한국학 연구소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UCLA 한인 학생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